큰 할머니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종계가 있어서 외과적으로 재건을 해야 되는데, 종계가 뭐예요? 그러니까 종양처럼 종계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이 덩어리, 쉽게 말해서 덩어리, 이 덩어리가 이제 이만큼 피부에 붙어 있는데,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찍어봤는데 뼈에는 뭐 이렇게 침습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다 다행히. 천만 다행이다. 네, 너무 다행이죠. 그냥 이게 조직에만 조금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. 이제 분리는 되는 형태인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다리에 혈관이 큰게 있어요. 이게 어떤 구조물인지 뭐 딱딱한 뼈 형태인지 덩어리 형태인지 초음파로 좀 봤는데요. 덩어리 형태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파란 색깔 보이고 빨간 색깔 보이시죠? 그 뭐예요? 이런 것들이 혈관이에요.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원래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있어요. 여기 볼게요. 이런 식으로 고양이들은 여기 안쪽 다리에 혈관이 있고 바깥쪽에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덩어리가 여기쯤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덩어리 안에 혈관이 지나가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덩어리 부분인데 지금 여기 안에 혈관들이 지나가는 거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, 수술적으로 제거하기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.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이게 만에 하나 혈관이, 만약에 종계가 혈관을 꽉 잡고 있거나 그러면 혈관을 이렇게 절단하고 종계를 제거해야 되는데,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고, 또 이게 큰 혈관이다 보니까,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혈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다리 말초에 문제가 와요.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,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. 그러면은 이제 다리를 그냥 아예 절단하는. 그래서 요 부분만 아니면 그냥 피부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덩어리 생긴 거면 그냥 그것만 이렇게 쏙 빼내면 되는데, 지금 생각보다 안에 혈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종계 안에 혈관, 큰 혈관들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. 털을 싹 닦고 깨끗하게 봤거든요. 이게 뭐에 의한 상처? 어디 물렸거나 아니면 어디 지나다니다가 다쳤거나 거기가 그랬던 것 유리 조각이 굉장히 같아요. 많은 곳이거든요. 그러면 다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감염이 생겨서 이제 덩어리가 염증 상태가 되고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거를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애기 이빨 상태도 많이 안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입원 처치를 입원을 시켜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요거를 좀 가라앉혀보고 그러고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하고 구내염이 너무 심하니까 스케일링하고 그다음에 중성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그럼 지금 허피스는 잡히는 상태죠? 같아요. 근데 허피스는 완치가 안 되는 바이러스 예방이에요.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, 계속.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스트레스성이나 너무 심한 컨디션에 떨어진다 그러면 확 증상이 나타나거든. 그럼 집에 있는 애들도 다 허피스인데. 완치는 없어요. 바이러스 예방은 특히 허피스는 그럼 그 허피스 약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주는 거는 그 매일 주면 또 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이렇게 캐만들끼리 하더라고요. 맞아요? 맞아요. 그럼 며칠에 한번 주기로 그냥 아예 끊었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 주.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너무 주. 아이가 힘들어하고 하면은 대증 치료하는 거예요. 아이가 숨쉬기 힘든다던가 이빨이 너무 아파한다던가 그런 왜냐면 얘 같은 경우도 약을 딱 끊고 며칠 있으면
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양을 적게 해서 거의 매일 주듯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네. 그러면 그러는... 네,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번 일단은 염증이 심하니까 조금 완화시킨 다음에 수술. 그 며칠이나 그게 약 줘보셨잖아요. 약 예. 주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피가 멈췄다가 아, 다리요? 네, 좀 그런다고 다리 같은 하셔가지고. 경우는 약을 계속 주면은, 그러니까 허피스 약을 주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항생제다 보니까 맞아요. 이게 같이 안 물었다가 얘가 다니다가 어디에 이게 빵 이렇게 혹이 빵빵하게 더 커지면은 탁 터지나 봐요. 그러니까 숨숨이 집 안에도 이게 터져 있더라고요. 그러면 또 쪼그라들고. 나이도 많고 해서 만약에 한다면 혈액 검사 해가지고 몸 상태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수술 가능하면 그때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그 맞지? 결정되는 게 며칠이나 걸리죠?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상의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 수술을 들어갔어요. 들어가고 종계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거 살릴 수 없을 것 같다. 그러면은 수술을 그냥 겉에 이제 아예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온 건지 아니면 겉에 종계 조금 그냥 좀 잘라줘. 간이라도 조금 아니면 근데 이게 만약에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이거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 악성 세포를 뿌리는 거거든요. 이걸 그렇죠. 건드리는 순간.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살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절단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야 될것 절단하면 얘가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. 다리 이제 세 개로 그래도 만약에 저게 자꾸 문제가 되면 그게 폐혈증이나 뭐 다른 문제가 올수 있으니까. 아니, 다리가 출렁출렁하던데, 왜? 왜 그렇지요? 일단은 피가? 며칠 고민을 해보시. 뭐, 왜? 다리 잘라야 되나? 최악의 상황. 아니, 지금은 고름 찬 거는요? 그게 고름이 뭐예요? 고름 차 있는데 이미 덩어리가 돼가지고 저기 출렁하던데? 안에 큰 혈관이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그래도 해봐야지. 그것도 해봐야지. 확인을 할 건데 이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네, 하시고 맞죠. 수술을 진행을 왜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폐혈증이 오거나 다른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맞아요. 머리 거죠. 놔두시는 건 근데 그렇죠. 이빨도 안 좋던데. 맞아요. 하는 김에 보내야 되겠더라. 케어링 같이. 스케일링 해야 되겠더라. 요즘은 다리 잘라는 거 싫은데. 싫지만 안 되면 해야 되지. 뭐 어떡해. 최악의 상태로 생각, 최악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지. 맞아요. 안 자를 수도 있고, 자를 수도 있고, 그런 건데. 선생님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. 아닌가요? 다 같이 의논해서 내린 네. 결정이에요. 일단은, 원장님 치료 한번 해줘보세요. 그냥 해주시고. 안 자르는 해보고 안 방향으로. 되면, 다리 잘라야 되지만, 괜찮다면 뭐.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, 괜찮을 확률이 더 많으니까. 부탁드리고. 원장님, 오늘 최선을 다해서 봐주십니다. 진짜, 원장님, 내가 인정합니다. 진짜. 그래도 한 2년 밥솥은 정이 들어가지고 다리는 안 근데 이게, 잘랐으면 좋겠다. 다리가,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다리가 없는 게 너무 안 됐지만, 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, 다른 데 뼈나 다른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 빨리 없는 게 치료하시는 게 낫고. 맞죠. 맞아요. 다리 자를 때는 다 이유가 진짜 본 거야. 최대한 안 자르는 방향으로 아니 그렇게 원장님 치료해보고 안 되면 잘라야 되는데 네.
안 자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치료해 보고 있다. 이번에 있는 동안 맛있는 거 좀 주세요. 아니 병원에서는 ADK만 줬다. 네가 사갖고 왔으면 돼. 그거 먹어. 원장님 지금 저기 뭐 1층에 놔둬야 되죠? 봐야 될 것 같아요. 2층이 몰랐던